Hola, buenos días,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. ¿Qué tal? ¿Cómo están? De año ha sido비로소 오늘 함께 볼 표현은요. 우리 이야기할 때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무슨 일이 있어. 근데 엄마가 야, 소라.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야,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랬는데 이게 먹혔어. 이게 정말 통했어. 이렇게 말할 때 먹혔다. 통했다.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그게 정말 됐다.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. 그 표현을 오늘 볼 건데요. 단어, funcionar 동사면 충분합니다. funcionar, 그렇죠? 사전적인 의미로는요, 뭔가 작동하다, 작동이 되다라는 단어예요. 자,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제대로 작동이 된 거죠. 뭐가 제대로 먹혀든 거죠.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나, 그렇죠? 어떤 해결책이. 자, 그래서 예문으로 한번 볼 텐데요. 첫 번째 예문입니다. Eso funcionó. 한번 더. Eso funcionó. Eso 하면 그거죠. 그것이 funcionó. 과거형입니다. 먹혔다, 통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 funcionar 동사는 규칙 동사고요. 현재형은 funciona. 그리고 단순 과거는 funcionó 이렇게 오면 돼요. 제가 3인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하죠. 내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네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라 그 방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3인칭으로 쓴 거죠. 자, 두 번째는 짧은 대화문이에요. Tengo una buena idea para resolver el problema. 한번 더. Tengo una buena idea para resolver el problema. Tengo, 가지고 있답니다. 나 아주 buena idea,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, 생각이 있어. Para resolver, 해결하기 위한 el problema, 문제를.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,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. 하니까 반대편 친구가 걱정을 해요. Pero si no funciona, pero si no funciona, pero 근데 si 만약에 no funciona. 그게 작동을 안 하면, 안 먹히면, 어떡하지? 라는, 뭐, 질문이죠. 자, functional가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목소리 녹음해서 드리고 있는 이런 수업들이 functiona bien? 잘 이렇게 좀 써먹히고 적용이 되고 있나요? 수용이 있나? 궁금하네요. 그쵸? 잘 쓰이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. Nos vemos. Chao, chao.